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종로구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서초구갑 국회의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지난 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며 모두 5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김인욱 기자가 후보자들의 면면을 정리했습니다. 잠원동과 반포동, 방배본동과 일사동으로 묶인 서초갑 선거구.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후보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입니다.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한 이 후보는 1962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미래사무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.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. 국민의힘에선 조은희 후보가 출마합니다. 1961년생 조 후보는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과를 나왔으며 서초구청장을 지냈습니다. 현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장으로 뛰고 있습니다. 국민혁명당 구주화 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구 후보는 1980년생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. 무소속 김소연 후보도 나섭니다. 1981년생 김 후보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제8대 대전광역시의원을 지냈습니다. 현재 법률사무소 위례 대표 변호사입니다. 무소속 송자호 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. 2000년생 송 후보는 주식회사 피카 프로젝트 공동대표로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예술분과위원장을 지냈습니다. 서초가 보궐선거 후보자 방송토론과 연설회는 이달 24일 HCN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. 대선과 마찬가지로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다음 달 4일과 5일, 본투표는 3월 9일 치러집니다.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.